처음 했을 때보다 팬분들이랑 조금 더 친해지고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도 굉장히 좋고 기쁘고 그래도 앞으로 더 자주자주 팬사인회랑 또 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그 녹고 치킨이라고 면이랑 같이 먹는 치킨인데 아주 맛있는 치킨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 빠진 메뉴가 눕고 치킨이기 때문에 팬분들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봐요. 시간 정말 빠르다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 처음 팬사인회는 아직도 못 있는데요. 생소하고 좀 어색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팬분들이랑 같이 장난을 치고 좀 더 이야기를 잘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팬분들이 항상 이제 저희 팬사인회 자주 찾아와 주시고 저 이뻐해 주신 게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제 제일 좋아하는 스케줄이 팬사인회입니다. 제대로다. 여기 똑같아. 의지야, 이거 진짜 똑같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동안 되게 재밌었어서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사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활동 팬사 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뭔가 첫 팬사 때는 팬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조차 떨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만나러 가는 게 행복하고 재밌는 것 같아. 근데 벌써 마지막이니까 너무 아쉽고 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번 활동 날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장마 기간과 무더운 여름이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어딜 가든 비도 항상 같이 왔었고 날씨 너무 더웠는데 저희와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편하게 함께 해주실 거라서 약속. 인사도 말밖에 못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팬사 처음 했을 때는 완전 왕초보였는데 왕초보였는데 이제 뭔가 하면 할수록 저보다 긴장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아 이런 멘트 하는 거구나. 아 너무 아 할 줄 모르네. 초보야 초보 초보.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저희 이제 다 활동도 있고 만날 일 많으니까 다들 다 활동 때도 저희 열심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의 CIS에 많은 발걸음도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줘야죠. 약속했죠? 아까 하면서 다 약속했는데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럼 항상 같이 걸어갑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둘, 셋! 이, 넷! 감사합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